본격적으로 북한 인권 전문가들의 전문가 발표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는 대한민국 출신 두 분과 북한에는 국호를 안 쓰겠습니다. 북에서 자유를 찾아오신 두 분 이렇게 해서 균형 있게 발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님이 제 MPN에 있고 평생 대학원을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평생 북한인권을 연구하고 활동가로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본회의 생활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경섭 선생님은 통일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서 북한인권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북에서 오신 분은 우리 허강일 북한인권탈북단체 총연합 상임대표님은 1995년에 자유의 대한민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30년이 되셨고 탈북자단체 총연합의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전에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찾아온 이일규, 여기 있습니까? 이일규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일규 전 쿠바 주대 북한 대사관 정치 3사님 다 같이 인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안내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지금 다음 진행 일정이 많이 좀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자는 한 15분 정도 시간을 지켜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윤여상 소장님께서 김일성 사망 30년 북한 인권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부터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자리에 발제자로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우리 지난해에 이 북인협 출범하면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금년 마무리되는 시점에 아주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감사드리고요. 이동복 선생님 저도 평소에 자주 뵙고 많은 말씀 듣고 배웠는데 오늘 총정리를 해주셔서 더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신 모습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받은 주제가 김일성 사망 이제 30주년이고 또 그 시점에 북한 인권운동이 사실은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난 30년의 회고와 평가 그리고 앞으로 어느 시점에 저희들이 종료될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북한 인권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제언을 하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다닐 때부터 이쪽 분야 공부를 해서 아직 제가 50대라는 걸 본인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30년 동안 활동해 왔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저한테 허락된다면 좀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1994년에 김일성 사망하고 그 전후 시점에 북한의 고난 행군이 시작되면서 수십만 명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탈북한 그 시점에 북한 인권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간혹 나왔지만 그전에 남북 체제 대결 상태에서 체제에 대한 서로의 그런 이야기로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북한 인권운동은 김일성 사망과 고난의 행군 그리고 수십만 또는 그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한 그 시점이 북한 인권 개선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요. 국내적으로는 1996년에 우리 북한인권 시민연합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다양한 단체들이 만들어졌고요. 저도 북한인권 시민연합 처음에 만들어질 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의 활동을 저희들이 종합해보면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저희들 내부의 반성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제 활동에 대한 그런 이야기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책임을 더 갖고 있는지 또 어떠한 반성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책임과 반성을 통해서 어떠한 활동을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정부에 와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이거나 개선 운동에 대한 환경이 상당 부분은 정상화되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정책적 환경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앞에 발표에 나왔듯이 훨씬 더 과거보다는 정책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남아있고 일부 정책적인 개선사항이 있지만 상당 부분의 정책적 환경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런 정책적 환경이 앞으로 30년 계속된다고 해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획기적이거나 북한의 진실된 개선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왔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정책적인 환경, 국제적인 환경도 지금의 상황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화나 통일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좀 필요하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전혀 다른 어쩌면 획기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세 번째 장에서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화라고 하는 것이 통일에 근본적인 큰 도움이 되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대화는 지금의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식의 대화, 이런 식의 운동은 크라한 북한인권 개선의 큰 계기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남북한이 자유로운 왕래를 하거나 북한 주민들이 적어도 남한에 대한 사회, 국제적인 사회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떠한 정책적인 것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 좀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적어도 남북한의 자유로운 왕래, 좀 더 나아가면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가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한 운동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사실은 여러 정권에 거쳐서 남북 거주 이전의 자유, 자유왕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30여 년 가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권별로 반응에 극단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과격하다는 표현도 있었고요. 너무 혁명적이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검토해 볼 만하다는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 저는 적어도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삶에 대한 비교인식을 갖지 않는 한 통일에 대한 선택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한민국에는 통일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적극적인 선택권은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이 동서독의 사례처럼 직접적으로 통일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남한 방식의 통일을 선택하려면 적어도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적인 패러다임이 갖추어져야 북한인권 개선도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30여 년간 활동해온 지금의 평가를 해보면 과연 북한인권 개선 활동과 이러한 단체들이 누구를 위한 활동이었는가에 대한 자문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것이 피해자와 인권 보호의 목적을 갖고 있었기보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부터 활동단체나 활동가들의 어떤 자기 만족성에 대한 추구가 더 강하게 작동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기 때문에요. 적어도 피해자 중심, 피해자가 살고 있는 북한 주민, 그리고 그 피해를 피해서 나온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모든 활동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려면 정부가 직접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NGO들의 활동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국내에 있는 북한인권 관련 NGO들의 재정 자립도는 NGO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회원이 한 명도 없는 또는 회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단체들이 오히려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그리고 피해자 중심주의로 돌아가되 현재 국내에 와 계시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피해 당사자와 경험 당사자들이 활동의 중심에 서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저들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 기본적인 의미는 알고 있지만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대 사회에 와서는 형벌권을 국가가 독점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주로 중심을 많이 두고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인권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처벌이 우선이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실제의 인권운동이나 형벌권은 가해자 처벌 중심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권단체와 공익단체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익단체는 다수의 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걸 추구하는 단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인권단체는 공익단체 성격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권단체는 인권 개개인의 피해자의 구제와 보호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중심을 두고 있는 인권단체와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익단체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개인의 피해가 소수라고 할지라도 이 피해는 공공의 이익에 피해가 가는 한이 있어도 인권단체는 그것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수고 개인의 피해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이익을 위해서 후순위로 밀린다고 하는 것은 행정을 하는 분에게는 그것이 적합할 수 있지만 인권의 영역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적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인권 영역, 인권 활동, 인권 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권력과 인권 간의 충돌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다면 지금은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 영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유권이 우선이냐, 사유권이 우선이냐, 환경권이 우선이냐 이러한 인권 논쟁이 오히려 인권 전체의 보호막을 낮추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인권이 갖는 보편성이라는 측면을 저희들이 다시 회복해서 특정 대상이든 특정 국가든 특정 영역이든 인권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의 논쟁이 아닌 인권 전체의 통합적인 보호체계를 갖추는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의 핵심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렇다면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접근법 또 향후에 우리가 몇십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의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지금까지 북한 인권 운동과 정책은 북한 내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왜? 북한이 폐쇄되고 통제된 사회고 접근을 차단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압력, 외부를 통한 간접적인 것 외에는 접근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러한 간접적인 우회적인 방법으로 큰 개선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북한 내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북한 주민이 인터넷 접근 환경이 갖추어져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외부 환경에 대한 걸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이 접근되지 않는 북한에게 지금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결국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국내외 모든 북한 인권 관계기관은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지금 대한민국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북한에서 자유롭게 청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북한 방송을 청취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이 만든 그 대단히 다양한 콘텐츠와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를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청취 가능하도록 그쪽 방식으로 주파수를 쏘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대한민국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고 있지만 정책적인 결정이 아니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북한 내부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여러 가지 인권 사건이 터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걸 접수하는 데는 몇 달,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걸립니다. 저희들은 사후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후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뿐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 주거나 사건 발생 직전에 조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인터넷 환경을 저희들이 연결하거나 내부와의 조사 협조 체계를 갖추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예방적으로도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즉시적인 대응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인권운동은 북한 내부의 즉시적 대응성을 갖추고 쌍방향으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그런 운동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해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인 안정적인 독립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NGO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 대해서 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지만 정부에도 노할 수 없고 특정하게 펀딩을 주는 기관에도 노할 수 없다면 그건 사실 NGO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러한 재정적인 확보 노력이 그 다음에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 주민들이 변해야 하고 북한 주민들의 영향을 미치려면 북한 주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로 다가가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는 영어가 아니에요. 중국어도 아닙니다. 북한에서 먼저 나온 가족, 동료, 형제들의 목소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이들의 목소리와 이들의 얼굴을 통해서 북한 인권 운동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어떤 특정한 단체나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진 정부도 이 모든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단체 개개의 입구조를 넘어서서 통합적인 연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합적인 연대는 국내 단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북한 인권에 관심 있는 단체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권은 모든 민족, 모든 종교, 모든 피부색을 모두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노동자의 단결하라고 이야기했듯이 전 세계 모든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포용력을 저희들도 갖고 그 정도의 조직적 구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모두가 다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표현 사용하지 않고서는 어디 가서 제대로 사업 구상 밝히기 어렵습니다. 북한 내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러한 첨단의 과학기술의 방법을 통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한 것들을 저희 같은 활동가들이나 단체들이 최대로 준비할 때 그러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자면 북한인권 활동이나 연구를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일종의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력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또 앞으로도 크게 전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함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전쟁도 벌이고 수많은 우리가 전투를 벌여왔지만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권은 100년, 200년도 되지 않은 이 용어는 전 세계 그 어떤 독재자도 인권 개념을 거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적어도 우리는 개념이 좀 달라, 우리는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권은 개념이 상속되지도 않고 이거는 그 누구에게 증여되지도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만 머릿속에 넣어줄 수 있는데 이미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권운동은 반드시 승리하는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배감이나 좌절감이 아닌 충분한 신념을 갖고 모두가 나아가면 충분하게 우리가 앞서가서 북한 인권을 해방시키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윤여성 소장님, 그 한 3...